안녕하세요. 마스터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좀 다양한 디자인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. 텍스처라든지 눈빛 스타일도 충분히 이제 살롱에서도 할 수 있고 좀 개성 있는 느낌 연출할 수 있어서 저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강성우입니다.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작년보다 훨씬 더 조금 느낌이 좋은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살롱 스타일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는 왜 맨날 원넥스 아니면 일본일까요?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좀 약간 유럽적인 스타일도 이제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쪽으로 좀 살롱 스타일은 커트나 이런 걸 좀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헤어 디자이너 사진가 김세호입니다. 작품이 어떠한 사진의 형태로 됐을 때 좀 더 작품으로서 빛이 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 작품을 좀 풀어가면은 세계 무대에서도 견줄 수 있는 작품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헤어 디자이너 양리입니다.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영상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시대에서도 조금 더 사진에 좀 집중한 좀 참여자들에게서 우선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,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굉장히 반영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느껴지고, 디자이너의 그 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조금 조금씩 눈에 보인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값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용주입니다. 한국만의 스타일이라든지 한국만의 감성도 한번 느끼고 싶었는데 그런 스타일이 없던 게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아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도 보시면은 원했던 웹에서 보셨던 모니터에서 보셨던 사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출품하시기 전에 출력 꼭 하셔가지고 보정,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색감이 나올 수 있게 실루엣이 정확히 보일 수 있는 콘트라스트가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사진을 출력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임진호입니다. 살롱 스타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느낌과 다양한 그런 스타일을 연출해 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, 2020년에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도전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딱 국한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, 그리고 좀 더 자신만의 스타일로 더 많은 것을 좀 출품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2회째가 된 상황에서 1회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가 정돈되어진 것 같아요. 정돈되어졌고, 앞으로 한국 바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많은 양의 좀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.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퍼포머적인 부분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즐길 수 있게끔, 네, 그런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싶어요. 네, 그게 제 바람이고요. 네, 고맙습니다.